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내 시금치 대표 주산지인 포항에서는 겨울 제철을 맞아 지역 특산품인 포항초 수확이 한창인데요. 특유의 맛과 향을 자랑하며 해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노지밭이 푸릇푸릇한 시금치, 포항초로 가득합니다. 포항에서만 나는 토착 재래종 시금치로 거센 해풍과 추위를 견디며 자라 단맛이 응축된 바로 지금이 제철입니다. 인근 작업장에서는 다듬고 포장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잘 포장된 포항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출하됩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산불의 염도가 시금치의 맛과 향을 내고 영향을 높여주기 때문에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런 이제 재배 요건이 잘 갖춰진. 2014년 국내 시금치로는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제를 획득하며 포항 대표 농작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줄기가 길고 잎이 큰 서양계 시금치와 달리 포항초는 이렇게 키가 작고 잎이 좁은 게 특징인데요. 하지만 비타민C와 당도 등의 함량이 높아 맛과 향은 더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항초는 해외 마케팅에서도 호평을 얻으면서 지난해 홍콩으로 3톤이 수출돼 15,000달러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식감이 좋아, 맛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래서 해외 바이들의 반응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캐나다, 두바이 등으로 약한 10톤 정도 이상 수출할 계획입니다. 겨울철 농촌 비수기 속에서도 포항초가 지역 농가의 쏠쏠한 효자 작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울진군은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울진군은 최근 산불 감시 카메라 13곳을 점검하고 입산 통제 구역 24곳을 지정하는 한편 화목 보일러 보유 농가 등 1,500가구를 방문 계도했습니다. 또 산불 진화 임차 헬기와 산불 감시용 드론을 배치했으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진화 훈련도 마쳤습니다. 영덕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음식물 감량기 설치업소 5곳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사업 개시 2년 이상이며 1년 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고 감량기 설치 공간이 충분한 업소로 설치 비용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영덕군은 음식물 쓰레기 양은 물론 수집과 운반 과정에서 침출수와 악취를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